자, 이제 형님, 네. 이 명지동의 뭔가 이 분위기를 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서서히 이제 네. 스며든다, 아, 명며든다 아, 느낌인데 형님은 좀 어떠세요? 아, 근데 네.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네. 뭔가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누가? 여기는 언니들이 주도를 한대요. 언니들이요? 응. 약간 그 이렇게 깻잎머리 딱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약간 그 좀 센 언니들 그런 분들일까요? 아, 근데 이 언니는 그런 언니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요? 촌이 언니라고 있는데 네. 이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춘희 언니? 응. 무더운 언니는 아닌 거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아, 예. 아니,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형님 예. 좀 앞장서세요. 예. 어딘데요? 여기에요? 여기인 것 같아. 이거 담장도 없고 꽃이 만발하네요. 아, 희한하네? 응. 집이라고 여기가? 예. 일단 먼저 앞장서세요, 아무튼. 예. 잘 갖고 왔네, 그지? 무더운 언니는 아니죠? 아니라니까. 먼저 들어가, 먼저. 예. 안녕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님이 그 소문의 춘희 언니시라는 거죠? 잠깐만, 죄송한데 마스크 잠깐만 좀 내려봐 주실래요? 접니다. 오, 너무 인자하신 언니입니다, 언니. 예. 이 구역의 네네. 큰 언니, 예. 춘희 언니입니다. 예. 우선 그 언니라는 네. 호칭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언니들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있던데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젊은 분들이 할머니 하기도 좀 그렇고 엄마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언니라고 하니까 듣는 우리도 기분 좋고 또 젊어지는 것 같고 또 젊은들하고 친근감이 없고 있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언니라고 예. 수월하게 부를 수 있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님께 어머님이 아니지 언니에게 네. 명지동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저희가 이렇게 명지동 돌아보니까 곳곳에 이렇게 정원들 이쁘게 이렇게 꽃도 이렇게 가꿔놓고 그걸 이제 작은 정원이라고 이렇게 다들 부르시더라고요. 저희가 시청이 한 20년 전에 떠났어요, 여기서요. 근데 10년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막 그게 된지 모르고 있었죠. 근데 워낙 우리 마을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을 갖고 보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게 뭐 하나같이 진짜 누가 힘들까봐 서로 나와서.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요 작은 정원, 우리가 조그맣게 하려고 작은 정원을 지었는데요. 예. 이제는 큰 정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밌는 마음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밤엔 여기서 막걸리 한잔 이렇게. 아, 그런 재미겠구나. 네. 그러니까 이 작은 정원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은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들이 아니고 다시 이게 마을을 사업으로 경조사 챙기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집에는 지금 대문도 없고 담장이 없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뭐 그런 작은 정원 사업의 어떤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그런 뜻이 있는 건가요? 예. 담장 걸기 제가 저 제일 처음에서 이 동네 마을에서 예.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우 저기 동네 집에 누가 들어가요? 이렇게 전화해 준다. 그래 도둑이 안 들어요. 안 잠그고 다녀요. 나 문 안 잠그고 다녀요. 오히려? 예, 안 잠그고 다녀요. 그래서 그게 하나 좋아서 이제 자꾸 내가 그걸 했죠. 그래서 마을에 이제 1차, 2차, 이제 3차까지 지금 일주일 후에 여기 3차 또 그거 해요. 뭐를 해요? 담장 헐기. 아, 담장을 헌다고요? 예, 예, 예. 하루 종일 친구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친구잖아요. 그지? 언니들이니까. 예, 그래서 담장 헌 거나 지금 누구든지 권 이렇게 얘기해 주지. 집에 들어올 때 네. 한 게 또 유심히 본 게 있어요. 뭐 보셨어요? 금딱지를 선보였어요. 금덩어리요. 그러네? 네. 이거는 뭡니까? 저희들이요 영화를 해가지고 노인 영화제에 가서 영화요? 예. 네. 우리 동네 우체국 시스 프렌드사. 이게 영화를 만드신 거예요? 예. 2020 서울 노인 영화제 감독님이세요? 이게 예. 언니 성함 있네. 그러니까 춘희 언니 이름 있어요. 춘희 언니. 네. 네. 우리 동네 우체부가 진짜 우체부 친절했어요.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 무슨 이야기인데? 우리 동네 우체부 이야기야.
우리 나이에 부족한 걸 이제 젊은이들이 가르쳐주는 영화예요. 지금 그 영화를 이렇게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년 됐죠. 2년? 2년? 예. 영화를 언제 배웠습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러게요. 저희들이 취미생활로 예. 이제 우리 작은 정은 사진을 배웠어요. 예? 또 사진을 또 하셨어요? 예, 예, 예. 아, 처음에 사진으로 시작하실 거. 예, 예. 시나리오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촬영 장소를 정해야 되고, 아무튼 뭐 그냥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 어떻게 그걸 다 하세요? 근데 저희들은 쉽게 생각하고 했죠. 이거 하면 우리들 얘기니까 우리 집 사면 되고, 또 이 언니는 이 언니대로 자기 얘기니까 자기 집 사면 되고, 그래서 다 각자 집에서 촬영했어요. 지금 그 작은 정원도 가꾸시고, 네. 그다음에 사진사로도 하시고, 네. 영화 감독으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저보다 직업이 더 많으신데요? 또 고래라는 또 프리마켓도 해야 되고. 프리마켓도 해야 되고. 네. 나이가 들수록 더 바빠지시는 것 같아. 진짜 바빠요. 오히려 이렇게 일하시니까 또 활력이 네. 생기시나 봐. 그런 건 있어요. 안 그러면 뭐 먹고 또 노 또 뭐 안 그러면 노니까 고도리나 치고 이러겠지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용기가 참 필요하더라고요. 예. 아, 우리 때 시작할 때, 이 나이에 뭐, 예. 또, 뭐, 이런 걸 뭐 해, 이랬거든요. 근데, 예. 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많은 언니들도 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지금 젊은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시작만 하면은, 진짜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도전하라 하고 써요. 예. 해보자, 이랬죠. 예. 사실 제가 오늘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거 뭐야 되감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명주동 매력이 그래요. 어디를 둘러봐도 다 비슷한데 뭔가 또 가세히 들여다보면 또 독특한 매력들이 있어요. 그죠? 예. 이쁘장이에요. 그죠? 말이. 근데 여기 뭐예요? 세트장이에요? 상당히 오래된 집 같은데? 한옥 같기도 하고 게스트하우스 느낌도 있고 아트하우스 동동 문 열어둠 여기도 담장이 없네? 그럼 들어갈 수 있단 말 아닌가? 네,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 네. 약간 이런 데는 게스트하우스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약간 한옥이니까 약간 이리 오너라! 약간 이런 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어이, 여보라! 그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네. 어떻게 계십니까? 계시다. 왜 반말이야? 안녕하세요. 그냥 해봤는데. 오너! 네. 아, 죄송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세요. 네. 초면에 신뢰를 좀 보겠습니다. 예. 예. 누구세요? 아, 저는 이곳에 있는 네,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네. 여기 뭐라고요? 작업실이요, 그냥. 작업실. 개인 작업실이요. 게스트하우스가 아니고? 네네네. 개인 작업실. 작업실면 무슨 일을 하시는? 제가 그냥 글 쓰고 영화를 만드는 직업이어가지고, 네, 그냥 개인적으로 글 쓰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님? 네네네. 오우야, 영화 감독님 또 여기서 만났네. 그러게. 그러면 지금 혹시 작업 중이신가요?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아, 놀고 있어요. 그러면 네. 바쁘신 게 아니라면 네, 네. 잠깐 좀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네, 명주동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그 이제 카메라 세팅하는 동안에 예. 감독님의 이력을 좀 찾아봤거든요. 아, 프로필 조사했어요? 이야,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 아닙니다. 김진유 감독님이신데 일단 이력을 예. 제가 스피디하게 읊어드릴게요. 예. 일단 주요작 나는 보리. 이 나는 보리가 영화제에서 수상한 내역이 엄청납니다.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감독조합상 감독상. 또 대단한 게 독일 그 슈링겔 국제영화제 관객상 템니츠상 등을 수상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박수! 나는 보리라는 작품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나는 보리는 11살 소녀가 주인공이고요. 예, 그 주인공 이름이 보리예요. 그리고 그 보리는 가족 중에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인물이어서 이제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끼고 그 친구가 상상하고
이제 성장하는 이야기. 제가 뭐 실제로 어머니 아버지가 청각자 아니시고요. 그래서 아, 제 어렸을 때 이야기 그리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해서 만든 네. 영화가 나는 보리인 거예요. 아. 네. 아. 영화 속에 보리의 아빠? 아빠가 하는 대사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들리든 안 들리든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뭐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큰 주제이긴 하죠. 그게 이제 실제로 많은 또 영화제나 권위 있는 또 시상식 이런 데서 이제 인정을 받았고 네. 작품들 좀 많이 뿌듯하셨습니까? 네, 뭐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주목해 주셔가지고 네, 이제 독립 영화이지만 1만 관객들을 만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네. 이게 지금 오늘이 딱 지금 촬영 날 오늘이 1년 전에 개봉 날이거든요. 오. 네, 네. 오. 네. 야, 의미 있는 날인데 오늘 기념일이네요. 네, 네, 그럼 전에 저한테는... 축하 파티 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혼자서. 혼자서. 네. 아. 예쁜 건물에서 작업하시게 됐는지. 제가 이거 뭐 혼자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카페에서 로스팅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 절반을 이제 제가 사용할 수 있게 내어 주신 거죠. 그래서 제 컴퓨터랑 뭐 작업할 수 있는 컴퓨터 등등을 놔두고 글 쓰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여기가 여기 주변에 또 영화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윈디하우스라고 그 공간을 주축으로 뭔가 이렇게 영화인들이 분산돼서 각자 활동하고 있죠. 아, 네. 명주동에 좀 이제 그런 예술인분들이 많나 봐요? 젊은 예술인들이 조금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뒷건물에도 여기 아트하우스 동동이라고 네. 미술하는 최재현 작가님이 운영하고 계시고요. 아. 이것도 다 작품들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인디하우스에서 모인 영화인들이 여기를 기반으로 다 글을 쓰거나 카페를 활용하거나 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 오, 그럼 대략 좀 몇 명 정도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강릉에 한 제작을 하는 친구들은 한 총 50명 정도? 예를 이렇게 어린 잡아서 50명 정도가 되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 명주동에 그 영화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모이게 됐는지요? 명주동이라는 동네를 바라보면 이제 언니들이 곳곳에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진 네. 찍는 것도 하시고 정원도 가꾸시고 네, 정원도 가꾸시고 하는 모습들이 어떤 젊은 친구들을 봤을 때 어떤 에너지를 주고 있지 않나? 어떤 이야기를 쓸 때 어떤 공간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네.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거와 다른 차별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문춘희 언니 만났잖아요. 누구요? 춘희 언니. 그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네네. 그 앞에서 전화하셨나요? 춘희 언니가? 아니, 자랑했구나. 네. 그 춘희 언니의 작업을 할 때 네. 강릉에 있는 젊은 영화인들이 같이 작업을 같이 했던 거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아. 네.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춘희 언니. 그러니까 이제 영화할 때 도움을 줬던 그 분이 있다고 선생님이라고 네. 스승님. 아, 네. 그 같이 하고 또 강릉에 있는 젊은 영화인들이 같이 협업한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뭐 머리가 기셔서 언니들이랑 같이 하게 되신 건가요? 네네네. 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럼 언니들하고 작업도 여기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뭐 그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를 작업할 때 네. 여기서 네. 같이. 이렇게 편집할까요? 저렇게 편집할까요? 언니들의 연출 디렉팅을 받았고요. 아, 그래요? 네네, 여기서. 야. 네, 그래서 그걸대로 수정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거의 밤 시간에 편집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제가 여기서 아침에 새벽 시간에 이제 잠이 들어있을 때, 네. 여기 네. 그 이 동네 분들, 어르신들이 네. 총수를 하시거든요. 네. 다 같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앉아서 떠들고 계셨는데, 네. 이제 춘희 언니가 나타나서 네. 여기 감독이 자고 있으니까 떠들면 안 된다. 네, 그렇게 하고 저는 그 소리에 깨서 언니 인사드리고 그리고 뭐 작업하고 있으면 이제 사과도 갖다 주시고 오늘도 아까 만났는데 구운 계란 주시던데 네, 구운 계란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 젊은 세대 입장에서 그런 우리 언니들의 그다음에 이 명주동 주민들의 이 끈끈한 이런 이웃간의 정 이런 걸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동네가 점점점 사라지고 젊은이들은 다 떠나잖아요. 예. 근데 언니들이랑 교류하다 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 아 내가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만큼 여기 한번 버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을에서 같이 살면서 언니들이 늙어가는 모습도 보고 저도 늙어가는 거고 같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동체 문화라는 게 그냥 뭔가 같이 살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약간 혼자이면 외롭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공간에 있으면서는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네. 우리 언니들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죠? 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저도 이 마을에서 잘, 이 동네에서 잘 살아갈 테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론이 환영해 주네요. 언니들 화이팅! 화이팅! 예. 자. 촬영하는 도중에 계속 머리를 쓰다듬더라고요. 아, 좀 더 길면 쓰다듬을 필요가 없을 텐데. 아, 보면서 야, 머릿결 곱다. 나도 머릿결 저렇게 곱으면 한번 길러봤으면 생각이 들 텐데 이런 생각으로 좀 머릿결을 길게 그렸습니다. 영주동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여기 무조건 꼭 가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외치셔가지고 예. 온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네, 그 이유를 알겠어요. 예. 누구신지 일단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저는 영주동 명주주민해설사 협동조합의 이사장 함계정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바로 옆에도 그렇고 곳곳에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네. 자세히 보면 전부 다 이 명주동과 관련된 네, 그런 사진들이에요. 그게 완전 마을 갤러리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카페까지 이렇게 마을 사랑이 느껴집니다. 네. 나는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네. 좀 독특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사실 그 느낌 받았어요. 지금 여기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여기 전시해놓은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장님의 뭔가 차림새 패션 스타일 포스가 저 또 특이한 거 발견했잖아. 예. 메뉴판 아까 이제 목말라서 뭐 먹을까 하고 보는데 예. 여기 카페잖아요. 예. 카페인데 장어집이 있어요. 뭐 십전대보탕도 있고 뭐 여기 뭐 한약방입니까? 뭡니까 정체가? 명주동이 뉴트로 마을이잖아요. 뉴트로. 20대부터 70대, 80대까지 다 오셔요, 저희 집에는. 어르신들이 오시면 커피는 잠이 안 온다고 예. 저런 걸 찾으셔요. 그래갖고 저희가 갖다 괜찮네. 팠는데 예. 전국에서 아마 장어집을 파는 카페는 저희 집 유일하다고 저희 신랑분께서 하시잖아요. 누가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 저 뒤에 분 신랑분이 아우 깜짝이야. 사람이 있는 줄 알았네. 성격이 약간 조금 변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예전에는 예.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정적인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초 가꾸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살림만 하고 하다가 제가 할리 라이더 거든요. 아, 할리맨? 예, 예, 할리 거리에요. 바이크 타시는데 이거? 네, 이거? 아니, 마이크까지는 아니고 이것도 있어요. 아, 이것도 있나? 아, 이것도 있나? 가족이 신랑도 바이크 타고 아들도 바이크 타고 하다 보니까 저 또한 뒷좌석에만 타다가 약간 갈증이 나더라고요. 타고 싶은 갈증 욕구. 그래서 저도 면허를 따고 이제 바이크를 탄답니다. 아, 그 대기라는 게 바이크를 타는 직접 운전하는
제가 바이크 타기 전에 인생과 성격과 바이크 타고 난 후에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 계기로 인해서. 아 이게 우리 저 사장님이 네, 입으시는. 네네. 네, 네. 야 이거 한 번 고쳐봐 주실래요? 아우 진짜 야, 느낌 있다. 네. 어이 뒤로 돌라고는 말씀 안 드렸는데 알아서 드시네. 와. 아 예. 어 느낌 있다. 와 진짜 대박. 아 뭐 지금 내가 지금 오토바이 위에 있다는 그 느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아. 어 자세히 나오시네. 와 가는 거죠 이거. 민저. 아, 예, 예. 아, 재밌다. 아, 재밌으시다. 아, 지루워. 어, 캐릭터 재밌으셔. 네, 일단 다시 모자 좀 벗어주시고. 신선하죠. 신선하네요, 진짜. 명지동 문화마을에서 해설사도 하면서도 또 때려는 또 나름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자연인이 된답니다. 우리 사장님 연배의 누님들이 이게 도전하기에는 이게 조금 어렵지 않나요? 위험하다는 인식도 좀 있어요. 일반적이진 않다는 네. 거죠. 네. 네. 동생들이 누나 나이에 그걸 누가 타냐고 하지 말라고 다들 말리는데 내 아들, 내 신랑은 추천을 하더라고요. 남들은 그거를 이제 다 이제 타다가도 그만둘 나이인데 왜 시작을 하냐. 특히 여자가 몸도 가늘픈데 왜 하냐고 하는데 나는 또 생각이 틀리거든요.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적정 나이인 거예요. 적정 나이는 남들이 관념적으로 새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 나한테 지금 시절에 맞다 싶으면 도전하는 거예요. 바이크를 타는 계기로 인해서 이제는 저기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런 문경 같은 데 가면 행글라이더 타거든요. 아, 행글라이더? 네. 행글라이더 도전, 네. 내 짚라인 도전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동적인 거를 많이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잠깐 얼핏 듣건 연세가 올해 이제 저희 어머니랑 거의 한 살 차이신 거 같은데 60대신 건데 아 60대까지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이제 만나이로는 이제 50대 되려고 준비하고 있고 노력 중이죠. 저희 어머니랑은 전혀 결이 다르세요. 저희 엄마도 진짜 완전 이래가지고 못 하거든요. 전혀 이런 거 절대 생각을 못 하지 아예.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사실 뭐 죄송합니다. 지금 생머리 그러니까 머리 긴 머리를 이렇게 고수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예전부터 계속 이 스타일을 고수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뭐 옛날부터 대학 졸업하고부터 계속 이 머리죠. 여대생처럼 뒤에서 보면 완전 여대생.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주위에서 같이 라이딩 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너는 헬멧 벗지 마라. 넘어지거나 사고 나도 헬멧 벗지 마라. 야 쏘는 헬멧 쓰고 있어. 라이딩을 하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시지만 그래도 이 어쨌든 마음의 고향. 실제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명지동이고. 저에게는 추억의 공간이고 또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고 또 이 명지동을 이쁘게 잘 가꾸고 해서 내 아들 후손한테 물려줄 명지동이거든요. 여기에는 내 삶의 희노애락이 다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잘 가꿔야죠. 애착이 많이 가죠. 제가 여기서 11살부터 살았잖아요. 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은 다 엄마 친구들, 아버지 친구분들. 그리고 나는 친구의 딸, 11살짜리 그냥 뭐 꼬물꼬물한 딸. 지금 이 나이가 돼도 내가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네분들은 다 이뻐라 하고. 아유, 귀엽다. 네, 내가 짧은 치마 입고 다니든 뭘 하든 다 이쁘게 보여. 짧은 치마 입고 다니세요? 응, 난 미니 스커트 입고 다니잖아. 오늘은 또. 찍는다 해서 긴 바지를 입은 거고. 아 그래요? 또 주위에 또 타지에서 들어오시는 커피숍들이 많잖아요. 그런 커피숍들하고는 또 제가 또 해설사 활동을 하면서 동네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허물없이 잘 지내니까 참 그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명주동과 우리 선생님의 인생이 참 닮아있다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명주동이 예전에 이제 과거에 정말 원도심으로서 화려했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또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선생님도 예전에 저는 그냥 꽃꽂이나 취미고요 이랬다가 바이크를 만나면서 뭔가 좀 파이팅 넘치게 약간 좀 에너자이저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셨잖아요. 이런 모습들
명주동에 저희가 세대가 중간 세대거든요. 명주동이 지금 많이 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타지에서도 많이 오고. 그럼 이 중간 세대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마을을 가꾸고 또 알리고 해서 우리 명주동이 좀 더 나은 그런 관광지의 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 저도 또 다른 도전을 하거나 또 공부를 하거나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나은 내 삶을 또 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하겠죠. 아. 그래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시 오시면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야.